일본 내 한인 선교사 단체인 제1한국기독교 선교협의회와 제1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1한국기독교연합회로 통합됐습니다. 제1한국기독교연합회 조남수 공동회장은 앞으로 두 기관의 교제와 정보 교환이 가능해지고 일본 선교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인터콥 선교회가 세계교회 영적 동맹을 주제로 제4회 목회자 국제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한화반도의료연합이 북한 고려의학과 한의학의 이해와 통합 전략을 주제로 제9회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한화반도의료연합은 국내 의료인과 일반인들에게 북한 의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매년 두 차례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연구소와 서울생명나무교회가 오는 5일까지 한세대학교에서 제10회 4차원 영성과 성령체험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다문화 TVM 유종근 대표이사와 여의도 순복음 소화교회 김원철 목사, 중앙대학교 최재선 교수입니다.